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. 파파가 글쎄 소리를 질렀대나 뭐랬나? 그것도 두 번씩이나요.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, 파파가 가지고 다니던 지갑이 있었는데요, 한 달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. 처음에는 파파 혼자서 지갑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저와 마마한테 지갑을 찾아달라고 SOS를 했습니다. 일단 지갑을 찾아주면 어? 1,000원을 드리고요. 1,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에스더랑 우리 거 물건 핸드폰 이런 거 숨기는 거 하지 말기. 숨기는 거 안 할게요. 앞으로 말 잘 듣고. 네. 계속. 네. 하루만이 아니야. 한 달. 아니야, 계속. 계속. 그러지 마, 한 달. 일주일. 그리고 나 많이 놀아줘. 일주일. 아, 많이 놀아줘, 그리고. 아, 너무한 거 아니야, 지금? 아니,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어쨌든, 지금 며칠, 한 달 동안 지금 며칠이지? 15일이지? 다음 달까지 말 잘 듣고, 저녁에 에스더랑 다니엘이랑 30분 이상씩 놀아주기. 그러니까, 아니, 우리 한 시간씩 놀아주는데. 아, 이 지갑 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할 거 안 할 거야. 아니, 생각해볼게. 그럼 말해. 일단 협상 결렬. 그래, 일단은 메모했어. 녹음에도 들으셨다시피 협상은 무산되었고요. 그 이후에 파파는 또 다른 지갑을 가지고 다녔거든요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파는 저희에게 지갑을 다시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. 결국 파파는 지갑을 찾아주는 대가로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. 빨리. 해. 나 X는. 나 X는. 지갑을 받는 조건으로. 지갑을 받는 조건으로. 손 에스더에게. 손 에스더에게. 1,000원을 주고. 1,000원을 주고. 윤 X에게 만원을 준다. 만원을 준다. 매일매일 30분씩. 매일매일 30분씩. 손 에스더와. 손 에스더와. 손 다니엘과. 손 다니엘과. 함께 놀아준다. 함께 놀아준다. 그리고 윤 말에 한 달 동안 순종한다. 그리고 윤 X에게 한 달 동안 순종한다. 이를 어길 시. 이를 어길 시. 매일매일 매일매일 윤X의 명령에 따라.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.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. 윤X의 명령에 따라. 윤X의 명령에 따라 핸드폰 시간을 제한한다. 핸드폰 시간을 제한한다. 또 이를 어길 시. 또 이를 어길 시. 핸드폰을 무조건 반납한다. 아, 너무 억울한 거 이거. 핸드폰은 무조건 반납한다. 2020년 9월 6일부터 이 조건은 성립된다.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. 파파, 이제 지갑을 찾아줬으니까 약속한 내용처럼 한 달 동안 잘 지켜주세요. 시